자기삶애를 하면은 볼 것들이 막 많지는 않아요. 제일 첫 번째 자기삶애를 오는 목적이 이제 낙타 사파리죠. 그거 이제 오늘 나가서 조금 일정들을 알아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삶애를 성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자기삶애를 성 안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면서 자기삶애를 성을 둘러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 밖에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가디사가르라는 데가 있어요. 약간 뭐 우리나라 뭐 서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뭐 안양유원지 가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호수 같은 게 있고 거기 이제 보는 거예요. 그 가디사가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뭐 하벨리 뭐 이런 게 있는데 하벨리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오늘은 가디사가르라는 데를 갔다 올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자기삶애를 처음 왔을 때 저도 이제 뭣도 모르니까 겁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릭샤를 막 흥정한다고 흥정해서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처음이니까 그렇게 갔던 것 같고, 이 가디사가르는 이 자이살메르 성에서 도보로도 가능합니다. 한 20분 정도? 뭐 그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20분, 25분. 어디냐면 지금 제가 여기 숙소, 제 방이에요. 방에서 보면 저쪽에 보면 여기 물이 보여요. 호수 같은 게, 작은 호수 같은 게 이렇게 물이 보이는데 조기입니다, 조기. 자, 이게 아무래도 성이잖아요. 오래된 성. 그래서 여기가 이제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뭐 일반 어떤 이런 도시들 계속 급변하는 인도하고 다르게 이게 오래된 성이기 때문에 이 안쪽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얼핏 봤는데 자이살메르는 다른 도시에 비해 조금 더딘 편이네요. 발전이. 예. 아직까지는 성, 그 성곽 안에 있는 거고, 이제 저 밖으로 나가면 릭샤들이 막 세워져 있고 만약에 또 호객꾼들이 들어붙습니다. 근데 이제 자이살메르 성은 뷰가 좋은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성이 다 쫙 보이는 거죠. 이 제일 좋은 뷰. 그 다음에 이제 성에 올라가서 성곽에서 내려다보는 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뷰보다는 여기서 성을 바라보는 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성 밖으로 나오자마자 여기 릭샤들이 쫙 세워져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막 흥정들이 막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릭샤를 타고 근처를 돌아보든가 아니면 이제 도보로 이동을 하든가. 근데 경험상은 여기 아주 근처에 다 걸어서 돌아볼 수 있는 정도쯤에 뭔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도보로도 충분히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데가 자이살메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걸어가는 길이에요. 쭉 시장도 보고 사람도 구경하면서 사진도 찍고. 성에서 아래쪽으로 쭉 제가 지금 영상 따라 이렇게 내려오면 약 5분? 5분 정도만 내려오면 이렇게 차도가 나옵니다. 차도.
여기까지 오면 거의 3분의 2 끝난 거예요. 근데 전혀 위험할 게 없죠. 상점가 거리를 그냥 쓱 내려오면 됩니다. 차도까지 내려오면 거의 3분의 2.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만 더 가면 가디사가르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영상으로 쭉 담았어요. 빠르게 쭉 담아서 보여드린 건데 그게 답니다. 도로변까지 내려오면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건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성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저도 시간을 한번 재봤더니 넉넉잡고 한 15분 정도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릭샤를 타면 그게 더 어중간하겠죠. 괜히 흥정하고 실갱이하고 그러는 것보다 이 자이살메르 성 외곽을 좀 구경하면서 왕복을 하면은 도보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리라는 걸 정보를 좀 드려봅니다. 사람 많은 상점과 사람 많은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가 좀 한적한 곳이에요. 이 주변이 저쪽으로 갈수록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너무 어두울 때 혼자 오진 마세요. 예전부터 사고가 조금 있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인도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만큼 그렇게 좀 쎄한 기분은 전혀 없네요. 어쨌든 그래도 늦은 시간 어두컴컴하거나 요런 때는 혼자 오지는 마세요. 밝을 때 오십시오. 가디사가 가디사가 저쪽에 오리배 타는 커플이 딱 한 커플이 있어요. 근데 한 개도 안 부럽습니다. 아, 여기 그냥 햇빛이 그냥 쫙 내렸죠. 그냥 직사광선이 그냥 뭐 어마어마무시하게 그냥 김이 더덕더덕 생길 정도로 막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오리배가 지붕이 있으면 좋은데 지붕이 없어가지고 저 안에 배를 타는 거는 비추. 원래 저기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물이 차서 못 가네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나마스테. 굿모닝. 여기 물고기가 있거든요. 막 메기도 있고 붕어도 있고 다양하게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이제 사서 주라고 그러는데 저도 아직 밥을 안 먹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옷을 대여해 주는 건데 100루피래요. 100루피. 100 루피. 100 루피. 100 루피. We can give you dress and big print also. And if you want to camel ride. 100 루피. 비교적 싼 편이네요. 이 옷 빌리는데 100 루피고 여기 보면 낙타가 있는데 낙타 타는 것도 100 루피. 100 루피래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100 루피.
옷 입고 낙타 타도 200루피. 저렴한 편이네요, 굉장히. 예. 자, 저는 걸어왔으니까 또 차비 아꼈잖아요. 대신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여기 아이스크림이 조금 작아서 오늘은 쌍 두 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좁고 하나는 바닐라. 좀 그런 거네요. 어쨌든 두 개.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진짜 긴장하면서 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올 때 긴장감은 좀 덜하지만 처음에 이제 릭샤를 탔고 두 번째 걸어왔는데 지금 세 번째 오니까 진짜 별거 아니네요. 진짜 수월하네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두 개 들고 오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외국인이어도 쳐다보는데 아이스크림 혼자 두 개 들고 오니 또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입에 물고 가면 그렇게 신기한지 그렇게 웃더라고요. 제가 종종 이렇게 하면 그러고 가면 여기는 늘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저거 나름 잘 찾아보면 그늘도 좀 있어서 멍 때리기 좋습니다.